헉스 캠핑의 헉스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불멍 원정대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요. 기권하겠다! 그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캠핑을 어제 왔는데요. 지금 좀 테스트 제품, 내년 4월쯤에 출시할 제품인데 테스트 겸 비가 온다고 해서 왔어요. 예. 촬영을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캠핑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뷰도 좋고 왠지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주인이, 우리 반려견 주인이랑 같이 왔으니까 즐겁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캠핑하실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다 닫아놨는데 오늘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식이에요, 오픈식.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기대하세요. 이야, 이거 하나 열었다고 그냥 환하네, 환해. 야, 이렇게 천장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우레탄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예, 일단 이 천장 부분을 우레탄 창문으로 하면 조금 텐트의 텐션? 좀 짱짱함이 좀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또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해 보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 너무 크니까 이게 돌돌 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밥도 먹었고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아, 이 감성이지. 아, 캠핑 어차피 감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아서 여기다 그냥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딱 붙이면 돼. 그냥 그럼 안 떨어지지. 네, 이렇게. 아우, 근데 결로가, 야, 이 폴리 소재는 이게 문제야. 아, 앞쪽 창문도 좀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창문이 커서 너무 좋은데 그만큼 이 돌돌돌 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개방감이 진짜 최고다, 최고. 야, 씨. 아, 힘들어. 아, 이 뭐 접는 게 힘들어. 얘는 어디 있어? 어우, 접는 게 너무 힘들어. 커도 문제네. 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메시망으로 되어 있고요. 끝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레탄 창문도 좀 이따가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둥이, 바닥 기둥이 워낙 탄탄해가지고 얘가 자립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조금 무게가 추가됐지만 그만큼 텐트의 안전, 골격이 좀 더 탄탄해진 그런 느낌. 자, 이쪽,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텐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 위험한 도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결론 뭐니? 아, 가능할까? 엄청 고민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자, 공개합니다. 하나하나 공개할게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공개를 하는데, 근데 이 텐트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아마 지퍼로 바뀌겠죠? 저는 지퍼충이니까. YKK. 지퍼계의 명품 YKK 지퍼. 아, 근데 결론가, 아, 확실히 있어. 내가 이래서 면텐트를 좋아하는 거야. 아직 뭐 기능적인 부분은 디자인 초반이라서, 예, 디테일함, 마감 뭐 이런 건 조금 부족해요. 지금 여기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요 버클 줄을 타고 막 빗물도 좀 새어 들어온 것 같고, 일단 디자인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좀 많이 보강해야 돼. 개인적으로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다. 자, 이렇게 완전 개방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 이게 다 창문이에요. 이 사이즈가 지금. 야, 그리고 바깥에 우레탄 창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 통기도 완전히 뭐 미쳐져. 개방감 하나는 역대급 디자인이에요. 예. 제가 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판될지는 좀 더 많은, 예, 보강이 필요하겠죠. 예. 좀 더 많이 보강하고, 많이 변경해보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캠핑 영상 찍을 때 이 텐트를 쓰도록 하려고요. 예. 와, 천장도 봐봐. 아, 이 감성. 야.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아웃 그 페스티벌에 가서, 박람회를 가서 우드엠번 펠렛 난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신상이었는데 제 큰 사이즈로 설치를 했고,
얘는 이 텐트는 측면 쪽에 이렇게 기역자 연통부가 꼭 필요한 텐트라서 물론 좀 개선을 할 거예요. 천장형으로 개선을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임시로 예, 한번 해놔봤습니다. 지금 조금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꿉꿉하니까 자고 일어났으니 조금 온도를 춥지는 않은데 좀 뭔가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습하고 그래서 난로를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어제 이 우드앤번 온도로 이 텐트가 좀 더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해요. 이거 뭐 내 돈 내 산이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예. 제 돈 주고 직접 제가 다 결제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이 난로 소재들은 이게 다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 같은데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근데 나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화목난로 이거 그 강화유리로 된 제품들 그을림은 어떻게 지워야 돼요 이거는? 이거 뭐 그거 지우는 뭐 따로 있나? 화목난로 이 그을림이 나 원래 작년에 쓰던 화목난로도 그을림이 좀 생겨가지고 오우씨 거미! 이씨 난로를 켰으니까 여기 좀 바깥에 우레탄 창문도 좀 다 오픈을 해가지고 공기 순환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겠지 설마? 또 오픈했는데 비 오면 또 머리 아픈데? 일단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하늘이 비가 올 것 같진 않아요. 아침부터 왔으니까 조금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 얼른 내리면 되니까 안개도 다 거쳤네. 아까 안개 엄청 많았었는데 안개는 찍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타이밍. 야 예방감 봐. 야, 이게 하이라이트죠. 으아!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면, 접는 게 너무 힘들어.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혼자, 이렇게, 저처럼 혼자 오면요. 아, 이런 게 너무 짜증나. 이게 둘이 하면은 예쁘게 접을 수가 있는데, 이건 혼자서 접을 수가 없어요. 예. 혼자서 이, 제가 뭐, 팔이 한 3m 되지 않고서는, 이게 캠핑은 사실 혼자 하려면 이런 텐트 말고, 그냥 쉘터용으로 그냥, 이런 텐트는 사실, 나 같은 솔캠퍼한테는 낭비고 사치고 아니지 나 저기 우리 개랑 같이 왔으니까 솔캠은 아니지 에이 그냥 대충 안 입어도 돼 근데 안 입어도 되는데 아 이게 대충 하면 이게 우레탄 창이 이게 뭐라 그럴까 찌그러질까봐 아 또 어쩔 수 없어요 뭐 혼자 해야지 뭐 그래서 뭐 저 옆집 텐트 치고 계시는데 사모님을 잠깐 부를 수도 없고 남편분 텐트 치고 있는데 사모님 잠깐 도와주세요. 좀 이상하잖아. 씨발 바람 피는 건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그거는 100% 뭐가 이상. 그래서 야 진짜 미쳤네 개방감. 와 아니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개방감은 와 거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와 난로 불 제대로 붙었네. 와. 자 우리 주인이 너무 심심해하니까요. 주인이랑 같이 여기 캠핑장이 진짜 미쳤어요 뷰가. 와 그래서 목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뭐 염소들도 막 뛰어놀고 이래서 주인이랑 산책 한 바퀴 씩 돌고 와서 뭐하지? 아 오늘은 뭐하지? 멍하게 쉬고 싶어 오늘은. 그래도 한번 한 바퀴 산책. 주인아 산책하자. 오늘 밥 안 먹어. 산책하자 산책. 알지? 아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본 저희 반려견이잖아요. 이 아이는 유기견이었어요. 예, 제가 구조를 해가지고 되게 위험한 장소에서 막 낚싯바늘에 막 꽂혀 있고 막 이런 아이를 제가 구조를 해서 보호소에 보냈는데 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공고가 끝나가지고 안락사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양자를 구해주려고 일단 임시 보호를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입양해버렸어요. 주인아 가자 근데 말 드럽게 안 들어요. 가자. 안 돼 또 마킹하려고.
준아 어제 봤던 친구다. 친구 만나자. 친구 온다. 친구 마중 나온다. 아이고 신나서 막 빨리 가려고. 귀여워. 아니 뭐 밤이 이렇게 많어? 오 주윤아 밤봐 너 발 조심해. 주윤아 그러 가지마. 야 밤 좀 주워 가자 주윤아. 얘는 어떻게 거기 있어 그 밟으면 아파. 얘를 어떻게 하지? 주윤이를? 너 잘 피해가 그거 밟지 마, 발 앞서고. 여기 있다. 야, 근데 여기 사람들 다 주워 갔네. 다 주워 갔네. 어? 아, 이거 다래 나무인데? 오, 여기 다래 있겠다. 다래 줍자야. 우리 밤 못 주웠으니까 다래 줍자. 주인아! 다래 주자, 다래. 있을 거야. 있다. 오, 이거 엄청 많은데? 주인아, 이게 엄청 많아. 아니, 이게 엄청 비싼 과일인데. 이거 저 어렸을 때는 지천에 깔렸었는데, 요즘엔 진짜 보기 힘든 과일이거든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 정도면 저 혼자 충분히 먹으니까, 그만큼만 가져가야겠어. 이거 원래 따야 되는데, 떨어져 있네. 이게 다리 이렇게 떨어져 있나? 원래 따는 거였는데. 밤도 있어, 밤 두 개. 네가 여기 살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 아이고 힘들어. 아 소나무 되게 올곧다. 야 나의 심성처럼 소나무가 되게 올곧게. 아 잣나무구나. 잣나무가 되게 올곧게 폈네요. 아 힘들어. 씨. I just called to say hello. Hello. 가자. 아이고 힘들다. 그냥 산책이 아니라 등산이야 등산. 가자. 우리 주인이 건강한 게 크다고 소원 빌자 주인아. 아빠가 제일 꼭대기에 올려줄게. 주인이 건강해져라 다른 사람 못 올리죠 이러면. 가자. 주인아 토끼 있다. 토끼. 오, 야 진짜 엄청 잘 뛰는데 쟤. 사냥하려고. 야 역시 사냥꾼의 상남자야 역시 우리 주인이. 여기 나무 보니까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연우야! 연우야! 누구나 얘기하냐? 너 또 토끼 잡으려고 지금 토끼 집 노려보고 있지? 아 산책 갔다 왔는데 좀 추워진 것 같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따뜻한데? 확실히 난로가 확실히 동계에는 화목난로 특히 뭐 펠렛이나 화목난로 필수입니다. 따뜻하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지금 4시 50분 뭐 이른 건 아니네. 이제 저녁 준비를 좀 하고 뭘 하지? 뭐 할 게 없네. 야 이게 혼자 오면 할 게 너무 없어. 그만 카톡 그만해. 싫어 너랑 안 사귈 거야. 자 식사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따뜻해. 추워서 나가기 싫어.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지? 산이라서 그런가? 밤에 이거 탁 보고 있으면 진짜 멍이 불멍이죠. 자 이제 장작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아 밥 먹자잉. 아 젖었는데 아직도 안 말랐어. 장작이 전체적으로 안 좋네. 이 동네 장작이 안 좋아. 여기 나무가 좋은 동네인데 내가 원래 장작 잘 쪼개는데 이게 물 먹었나? 장작이? 다른 거 쪼개야겠다. 모양새 다 빠졌어. 씨. 아 근데 여기 옥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바닥 지금 바닥이 없으니까 아 이거 안 돼. 바닥을 하나 만들어야 돼. 바닥이 아니 뭔 놈이 장작이 이렇게
단단하대. 날이 죽었나 이게 도끼 날이? 안 해. 뭔 장작이 돌이야 돌. 그래 이거 이렇게 쪼개져야지. 내가 장작을 부시크래프트 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쪼갰는데. 그래 이거지. 이거 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오늘 뭔가 이렇게 엉성하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 아니 먹는 거 아니야. 사료 아니야. 주인아 저 네 밥금속 있잖아 옆에. 빨리 저리가. 이제 불 할 거야 불. 위험해. 어제 태운 숯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다 젖었을 거야 아마. 지금 장작도 좀 젖어가지고 오늘 연기기 좀 나겠는데. 아 따뜻해. 어우 이젠 겨울이야. 어우 잠바 하나 입을 거 한번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텐트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오니까 엄청 춥네. 주인이 간식 줄게. 간식 여기 앉아있어. 앉아 옳지. 여기가 좋은 데인 줄 네가 알아야 돼. 오는 곳이다 이거는 네가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먹어. 어우 추워 안 되겠어. 잠바를 좀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추워. 오 이제 겨울이야 겨울. 다 먹었죠? 하나 더 줘? 하나 더 줄게. 앉아. 아 앉았구나. 기다려. 기다려. 안 기다려? 자 이제 저도 밥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메뉴는 평창 대갈용 차돌배기 그리고 돼지 목살 그리고 파. 자 일단 파부터 좀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너무 테이블이 작으니까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거 씻혀서 나오 여러분들 이거 씻혀서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니까. 너 어차피 내 손이 더 더러워. 아이씨 이거 아 잠깐만. 이 요리를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금 추워가지고 예, 조금 뭔가 서투러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한 이만큼 자르면 되나? 아 이거 못 먹어. 이게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야, 불. 먹는 거 아니야. 자, 장작 불에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예, 혹시 또 숯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커피 담은 숯을 사가지고 왔어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라 그래가지고, 숯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왜 안 드셔질까요? 아유 결국 시큼해졌네. 아유 그냥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몰라. 이거 어제 먹던 거니까 오늘 또 먹어도 뭐 문제 없겠지. 어제 이렇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먹어야겠다. 그럼 괜찮아 안 죽어. 남들도 다 이렇게 먹을 거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간단하게 조금 에피타이저 느낌으로다가 차돌배기 한우부터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소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는 거야. 아닌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건가? 뭐 또 고기 냄새가 나? 또? 좀 고기는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어제 한우 먹었다. 오늘은 사료 먹어라. 맨날 어떻게 고기만 먹어? 사람 먹는 거 맨날 다 먹으려고 그래. 혹시 뭐 테이블 여러분들 빨간색 지금 빨간 세팅이라 빨간색으로 혹시 테이블 괜찮은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테이블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거의 뭐 이거는 자 목살을 한번 올려볼까요? 목살을 옆에다 하고 얘 탈 것 같은데
얘는 100% 탈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소리 좋고. 고기는 차돌백이지. 타타타타. 진짜 개맛있다. 와. 아니, 주인이 말고, 주인이가 맛있다는 건 아니고, 주인아, 너 말고. 아, 나 김치국 먹어도 맛있겠다. 와. 아, 원래 소 기름에다가 김치 안 구워먹나? 가자, 레츠기리. 그래도 조금 소스를 좀 쳐서. 너는 이거 안 돼. 소스 안 쳐진 게 없어. 내 소고기니까 이건 줄게. 야! 땡고기를 못 건져 있어, 이씨. 너무 맛있어가지고 멘트를 하나도 안 했네. 밖에 나오면 진짜 맛있어. 뭘 먹어도. 이 목살은 좀 크게 썰어서 먹어야지 맛있더라고, 저는요. 왜 차돌비보다 이게 더 맛있지? 입이 뭔가 진짜 못해서 그런가? 주고 싶은데 돼지고기는 안 된다고. 일단 이걸 줄게. 이거 차돌백이 좀 기다려. 차돌백이 먹어. 여러분들, 저는 편안하게 먹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도 잘 먹었고.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이제 진짜 강원도는 가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여름에서 바로 겨울? 살짝 그런 느낌인데. 아이고, 우리 주인이는 그냥 맹바닥에서 이걸 사줬는데 또 꼭 바닥에서. 얘가 아직 그 스트릿한 그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 저 친구가 지금 스트릿견이라서, 예, 조금. 좀 거리의 삶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야. 밥 잘 먹고 되게 좋은 캠핑장에서 캠핑하니까 오늘 불멍이 살아있어요. 아주 그냥 올곧게 불길이 쫙 올라가는 게 마치 제 올곧은 성품처럼. 예. 그래서 불멍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아, 오늘 달도 예쁘게 뜬 것 같아. 와, 달도 아주 예쁘게 뜨고.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주인이가 지금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넷플릭스나 한편 보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별로. 아, 참, 여러분들 이거 다래 아시죠? 예, 아까 제가 주워온 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열매인데. 와, 당도 장난 아니네. 어떤 맛이냐면요, 키위 있죠, 키위. 키위보다 조금 당도가 높은 키위, 살짝 그런 맛이에요. 아까 밤도 주워왔는데 밤은 너무 애기라서, 예, 방생했습니다. 예. 왜, 우리가 낚시를 가도 조그만 고기는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 밤을 살려줬어요. 방생했어요. 예. 물을 좀 살짝 끓여가지고. 이 설거지를 제가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응? 여보세요?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커피는 한우 바닐라 라떼입니다. 예. 제가 맨날 믹스커피만 먹다가, 저도 막 영상에서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막 이런 거. 이거 있잖아,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원두 막 갈아가지고. 근데 제가 원두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믹스커피. 옛날 어르신 말로 다방커피. 예. 다방커피를 좋아해서
저도 막 영상에서 이쁘게 막 원두 막 갈아가지고 막 뭐 그 깔대 같은 거 꽂고 막 물 붓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원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 원두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블랙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원두 블랙커피를. 자 이제 커피를 한잔 해보도록 할게요. 오, 왜 냄새가 안 나지? 왜? 아, 오, 아주 바닐라 향이 강하게 풍겨요. 와, 자, 어 뜨거워. 이게 뭘 좀. 그래요. 믹스커피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여러분들, 믹스커피는 이 맛에 이 봉투에, 이 뭐야, 이 포장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 이런 것들을 또 감미해서 예, 먹어야지. 발암물질 이런 거 이미 제 몸속에 다 있어요. 제 맛입니다, 예. 아, 뜨거워, 씨. 아우, 엄청 뜨거운데? 맛있네 이거. 맛있긴 맛있는데 이거. 아니야 니 못 먹는 거야. 지민이도 불멍할까? 아빠랑 같이 불멍할까? 이리 올라. 아빠랑 같이 불멍하자. 이리 올라. 따뜻하지? 따뜻하지? 아유 발이야 저 엄청 지저분하네 그냥 따뜻해 안 따뜻해 오늘은 진짜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로 영상을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뭐 모르겠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뭔가 그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센치해지는 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응? 주인이 넌 어떻게 생각해? 아우 냄새 아니 하목난로를 계속 켜놨는데 이게 워낙 통기가 이게 개방감이 좋다 보니까 텐트 안이 바깥 온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추워 그러니까. 밤에 추우면 안 되니까 짱짱하게 닫아놔야 짱짱 추우니까 닫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왠지 다 안 닫으면 추울 것 같아요 아니 제 거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못생겼다 와 그래 뭐 못생긴 얼굴은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뭐 하세요 일로 와 주인 올라와 다시 나가는 건 안 돼 아니 이런 영상을 왜 12,000 조회수나 봐주시는 거죠? 어 올라와 민이 올라와 일로 이건 다이소 테이블이라서 약하다고 일로와 일로와 앉아 옳지 잘했죠 옳지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카페 관리도 해야 되고 공구 미배송권도 처리해야 되고 아 일단 여러분들 이 텐트는 조금만 더 잘 나오면 정말 최고의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레탄 창을 다 닫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굳이 닫을 필요는 없는데 바깥에 우레탄 창을 다 닫았기 때문에 화목난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아늑해요 춥지 않고 따뜻하고 전면이나 좌우측 전면 후면 그리고 천장까지 정말 큰 우레탄 창으로 다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안에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우리 연애할 때 진짜 내가 계속 짝사랑하던 여자랑 같이 첫 데이트 살짝 그런 느낌인데 괜찮냐?
아니, 자냐고. 아빠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 텐트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 상태로 출시를 하고 이 상태로 판매가 된다면 엄청난 컴플레인이 예상됩니다. 상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폴리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결로도 좀 있어요, 솔직하게. 어쨌든 좋은 제품이 돼서 나오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 이게 천장 우레탄 창문이 워낙 크니까 와, 이게 뭐지 이 느낌? 야, 이거 한번 빠지니까 이거 헤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 사실 오늘은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어제 와서 하루 1박 하고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래서 영상이나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취지로 영상을 켰는데 사실 오늘 뭐 별로 한 게 없어. 산책하고 얘랑 그냥 뭐 산책하고 밥 먹고 별건 없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남들한테 없는 텐트? 저는 이런 게 제 무기니까 네. 이런 텐트도 있구나. 이런 텐트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너무 늦은 시간이고 지금 주변에 또 다른 캠퍼분들이 오시고 해서 원래 제 사이트 주변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 팀이 오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시간도 뭐 늦었고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매너 타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서 10시라서 저는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취침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 여자친구는 얘 남자니까 여자친구 아니구나. 저희 아이는 지금 거의 뭐 녹초에 녹초. 오늘 산책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많이 피곤하니까. 여자도 저도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피곤해. 아 넷플릭스 안 볼래. 얘 일어나는 시간이랑 한 번. 개발자, 상발자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와. 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ey'll be. 없지.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but I don't think they do. Most of the time two hearts don't fit. That's why people quit on it. And just because your friends fell in love. 아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산책시키고 지금 한 1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와, 일어나지 너무 좋아서 계속 누워있었어요. 와, 이 하늘 진짜 미쳤어. 이 개방감은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이 좀 힐링되는 기분. 이거 제가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퇴실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600마지기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철수하고 거기 한번 올라가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푹 늘어지고 싶어. 오늘 진짜 늘어지고 싶어.
아, 이게 철수가 힘드네. 문이 많으니까. 이게 단점이 있네요. 창문이 문이 많으니까 철수할 때 귀찮네. 야, 대충 붙여놔. 에이. 자, 이제 어느덧 짐 철수 다 했어요. 이제 텐트만 철수하면 끝났는데, 아, 힘드네, 힘들어. 바람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구멍이 두 쪽에 있어서 양쪽에서 바람을 빼면, 아, 놀랬어. 놀랬죠. 이렇게 양쪽에서 바람을 빼면 그래도 비교적 빨리 빠지긴 하나, 그 에어텐트는 여러분들 접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람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고압용 에어펌프 하나 갖고 다니시면, 이게 바람 넣는 용도도 있지만 바람을 빼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람을 쫙 뺀 다음에 접으시면 정말 패킹이 딱 잘 되게끔 잘 빠져요. 예. 저도 이걸로 하면 조금 모자르게, 압력이 조금 모자르긴 하더라고요. 주인 도와주려고 왔어? 아빠 일하는 거 도와주려고 왔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아들. 주인아 놀랄 거야. 저리 가. 너 놀랄 거야 또. 응? 아니 왜 여기다 마킹 해놨어 주인아. 다행히 폴리 원단 쪽에는 안 해놨네. 여기 우레탄 쪽에다 해놨네. 기둥이 얘는 하나짜리니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얘는 네이치하이크랑 달라서. 확실히 에어텐트는 바람을 쫙 빼놔야 돼요. 예. 저는 지금 이게 똑딱이라서 이게 바람이 잘 안 빠졌어요. 지금. 아, 이게 패킹이 오늘 좀 힘들겠는데. 자, 이게 혼자 가능할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근데 와, 이게 가능할까 혼자? 자, 지금 이거 바람을 제대로 안 빼가지고, 와, 패킹이. 일단 가방에 넣는 데는 성공했는데 지퍼는 못 닫을 것 같아요. 체크아웃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 대충 이렇게 넣고 사무실 가서 다시 에어펌프가 있거든요. 전동 펌프가. 그걸로 다시 넣도록 할게요. 와, 존나 무거. 딱 들어가. 그냥 다이소에서 산 건데 3,000원? 5,000원? 주인이 다. 얘들아 가자. 아이고 또 안아줘야지. 이렇게 2박 3일의 캠핑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저 혼자 쉬는 영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캠핑을 즐기는 영상이 아니라 저 혼자 푹 쉬었다 가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되게 좋은 캠핑장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그런 캠핑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헉스였습니다.